다음 소식입니다. 초중고 학생들 사교육비로 쓰는 돈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자녀 사교육비로 쓰는 돈은 부모 소득별로 크게 차이 나는데 갈수록 그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밤 10시 반이 넘은 학원가. 야간 교습이 금지된 시간인데도 교실마다 불을 켠 채 수업 중입니다. 학원 측은 질의응답 시간일 뿐이라지만 엄연한 편법입니다. 진짜 오픈해서 다 말씀드릴게요. 심야에 뭘 해줄 수 있어요. 근데 그건 뭐냐면 절대 돈하고 상관없어요. 질문 많으신 거예요. 교육당국의 단속은 무용지물입니다. 밤 10시에도 좀 하는 학원들이 있나요, 아직도?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이 사교육비에 쓴 돈은 19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1년 새 4.4% 늘었습니다. 전체 학생 수가 2.5% 감소했는데도 지출이 늘어난 건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. 1인당 사교육비는 한 달에 29만 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평균 액수일 뿐 중산층 이상의 지출은 훨씬 큽니다. 한 달에 4개 학원만 해도 150에서 200 정도 한 달에. 남들 다 하니까 하고, 안 하면 약간 불안해지고,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 5배를 넘었습니다. 사교육의 격차가 입시에 영향을 주고 취업으로 연결되면서 개천에서 용나기가 더 어려운 사회가 된다는 분석입니다. 입시 경쟁을 위해서는 또 고비용이 될지라도 좀 투자를 해서 성과를 걷어내고 싶다라는 그 욕망에서부터 기인한 것인데요. 부실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게 대입 정책을 단순화해야 학원의 불안 마케팅에 부모들이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SBS 임태우입니다.